이제 이 아나키스트들 하는 말은 사회주의, 공산주의가 이론은 좋은데라고 말하는데 이론이 나쁘다는 거예요. 이미 거기에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독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 이론에 이미 좌파 전체주의로 가는 그 씨앗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건 이론도 나쁘다라고 해서 이제 아나키즘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. 그러나 이 아나키즘은 이 사회주의자들보다도 억압된 사회체제, 그러니까 아나키즘 사회로 가려면 사람을 계급으로 나누고 억압하는 그 사회체제를 무너뜨려야 갈수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아주 격렬하게 투쟁했던 사람들이 또 이제 아나키스트인데요. 아나키즘 운동의 시작은 이제 일본에서부터 시작하는데 1920년에 일본 도쿄에서 조선 고학생 동호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. 그러니까 일본 유학 간 사람들은 다 집안에 뭐돈 많아서 간 사람도 있지만 가가지고 자기가 고학하면서 다니겠다라고 해서 간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이 바로 이 고학생들이 우리들끼리 모임을 하나 만들자라고 한게 이제 조선 고학생 동호회인데 바로 이 1920년에 만들어진 조선 고학생 동호회에서 일본 내 사회주의 운동, 아나키즘 운동이 다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. 그러다가 조선 고학생 동호회 내에서 이제 흑도회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여러분, 그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색깔이 뭡니까? 빨간색이죠? 아나키즘을 상징하는 색깔은 까만색이에요. 그래서 여기 흑도회, 검은 파도회 이런 게 만들어지는데 일제 강점기 때, 대일 항전기 때 어떤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검다는 흑자가 들어가면 그건 다 아나키즘 조직입니다. 그래서 이제 흑도회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공산주의 쪽을 갖다가 이제 레닌의 볼셰비즘을 추종하는 이제 볼셰비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 아나볼 논쟁이라고 있어요. 아나키스트와 볼셰비키들이 아나키즘 노선으로 갈 거냐, 그 볼셰비즘 노선으로 갈 거냐를 가지고 격렬하게 이론 투쟁을 하는데 그 아나볼 논쟁을 거쳐가지고 이제 둘로 조직이 나뉘게 됩니다. 그래서 하나는 흑도회, 흑우회, 저 검은 친구들 하니까 우리가 저 검은 친구들이 뭔가 하는데 아나키즘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저 흑우회로 가고 그다음에 그 볼셰비즘을 주장하는 그 유학생들은 북성회라는 걸 만들어 북성회, 북쪽의 별 하니까 이 러시아 당시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한 러시아를 뜻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아나키즘 조직이 이제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. 그런데 이 조선 고학생 동호회 그 사람들이 1922년에 이제 국내에 귀국해가지고 이제 동호회 선언을 발표하게 되는데 요즘은 사실 뭐 우리 사회가 학위가 넘쳐나니까 뭐 박사 학위 자가돼도 크게 뭐이 희귀성이 없는데 이 당시에는 일본 유학생만 하더라도 지금의 웬만한 대학 교수보다 훨씬 더 이제 대접을 많이 받았고 또 실제 공부들도 열심히 했어요. 그래서 이 고학생 동호회 사람들이 국내에 귀국해가지고 그 1922년에 그 동호회 선언을 발표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동호회는 고학생 및 노동자의 구제기관임을 버리고 계급투쟁의 직접적 행동기관임을 선언한다라고 하는 선언을 발표하면서 상당히 국내에 말하자면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. 우리 고학생 동호회라 그래서 우리 가난한 학생들끼리 서로 뭐 학비나 보조하고 그런 기관이 아니다. 우리는 계급투쟁의 선봉에서는 그런 조직이다라고 선언을 해가지고 상당한 이제 사회에 충격을 주는데 이게 이제 조선일보에 발표되니까 동아일보에서 연속 사설을 떠요. 그 학생 제군에게 고하노라라고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사회혁명은 개성혁명에 발원하고 개성혁명은 학생 때부터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준비론을 이야기합니다.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학생들은 정치투쟁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할 때다.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당시 이제 학생들이 이 준비론, 그 동아일보에서 이야기한 준비론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오죠. 준비론이 아니라 지금 바로 당장 이제 활동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주장들을 아나키스트들이 하게 됩니다.